우리 KB증권의 김효진 연구위원과 함께 이번 주 잘 또 살펴봐야 될 여러 지표들 네.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 김효진 연구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KB증권 네. 김효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뭐 주말 저 오징어 게임 보셨다면서요? 네. 네, 오징어 게임 보느라고 굉장히 네. 재밌더라고요. 아, 요즘 난립니다. 네, 오징어 좀, 게임. 네, 늦게 자느라고. 뭐 거의 전 세계 1등이라며. 네, 맞아요. 네. 전 세계에서 지금 대단하다. 예, 드라마 1위 하고 있어요. 네, 오징어 게임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외국 사람들은 그 정서가 잘 이해 안 될 것 같은데도 재밌나 봐요. 신기하고 그래서 그런가. 그리고 거기 이제 욕설도 있는데 사실 뉘앙스가 다 있잖아요. 아. 어떻게 번역했는지 그런 거 제가 영어 잘 못하는데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아. 욕이 참 많이 나오죠. 네, 욕설 네. 좀 많이 아니 근데 저, 나는 그거보다도 그 오징어 게임이니 뭐 예를 들면 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네. 이런 건 아니 구슬치기 뭐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 그 정서에 그게 통하는지 몰라. 아니, 그게 무슨 네, 우리는 참 어렸을 때 다 했던 거니까 네. 옛날 생각하면서 향수에 젖었는데 아. 글쎄 참. 하여튼 뭐 이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 콘텐츠. 한국 무궁화꽃이 피셨습니다. 한번 전 세계 게임으로. 그러네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아, 실제로 필리핀에 쇼핑몰에 그 로봇 생겼어요. 그래? 그 여자 왜 이렇게 아이 로봇 같은 거 있잖아요. 달고나 키트가 30불이라는데. 아 그래. 그건 저도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살펴볼 뭐 여러 지표들은 또 어떤 것부터 좀 보면 되겠습니까? 오늘은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인데 헝다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지 될 것 같아요. 네. 네. 최근에 조금 헝다는 이슈에서 조금씩은 이제 옅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여기에 저 이외에도 다른 분들 많이 나오셔가지고 헝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중국 안에서 헝다의 구조든지 뭐 중요성 그리고 중국 정치와의 연관 특성 이제 이런 거 말고요. 그런 건 앞에서 다른 분들 이야기 많이 하신 것 같아서 네. 혹시 헝다가 잘못됐을 경우에 해외로 전염 가능성은 우리가 정말 마음을 좀 놔도 되는 것인가. 왜 미국이든 뭐 다른 국가들도 헝다에 대해서 디폴트 갈 거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차분한가.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사실은 헝다 기업이라는 그 특수한 기업의 문제인 것 같지만 중국에는 기업 부채 굉장히 많은 지금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제2의 안 나오면 좋겠지만 제2의 헝다, 제3의 헝다도 사실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나올 때마다 우리는 어떤 데이터를 보면서 그래도 조금 마음을 다잡아야 될지 그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차트를 먼저 보실까요? 네. 저 장표 제목이 좀 잘못됐는데 빠르게 늘어난 중국의 전체 부채입니다. 그러니까 대부채가 아니고. 예. 네. 국가가 이제 부채 데이터라고 한다면은 정부가 발행한 국채로 인한 부채가 있고요. 네. 그리고 가계 부채가 우리한테 너무 익숙한 가계 부채가 있고요. 기업 부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한국의 부채, 뭐 중국의 전체 부채 하면 요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합해서. 문제는 중국의 중국뿐만이 아니라 부채가 높아지면 사실은 끝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 중국의 부채가 되게 많냐고 제가 이야기 드리냐면 저 보고 계시는 선 중에서 제가 일부러 빨간색으로 해놨는데 빨간색이 중국의 부채예요. 위에 노란색하고 파란색이 이제 미국하고 유럽인데 이 우리가 이른바 주요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들은 예전부터 부채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뭐 옳다 그르다는 아닌데 소화가 되게 오랫동안 잘 됐었습니다. 그래서 부채가 이제 워낙 많은 나라들.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 이제 신흥시장국으로 갈수록 국가에서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작고 네. 그리고 기업도 사실은 부채를 많이 쓸 수 없고 가계도 부채를 많이 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뭐 건전하기보다는 부채가 낮은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중국도 이 차트의 꼬리가 맨 왼쪽 부분을 보시죠. 9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뭐 미국이나 유럽의 GDP 대비 부채는 한 200%인데 100%였어요. 절반 수준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중국의 부채가 너무 빠르게 늘어났다는 게 문제입니다. 사실 90년대 후반하고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경제 성장이 워낙 뭐 12% 13%씩 팡팡 되다 보니 네. 부채가 꽤 많이 늘었지만 이 GDP에 대비해서 본 부채는 사실 그렇게 많이 늘진 않았거든요. 네네네.
2008년도 이후에 부채가 한번 훅 레벨업을 하더니 2013, 14, 15, 16 굉장히 빠르게 늘어났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거의 모든 나라의 부채가 점프업했던 지난 2020년하고 2021년을 빼고 놓는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뭐 엄청난 분석을 안 해도 중국의 부채가 되게 많이 늘었는데 얘네 괜찮겠니? 라고 사실은 이야기를 할 만한 상황이에요. 네네. 그래서 지난 2017년, 18년도에는 S&P라든지 무디스라든지 이들 국가 이들 이제 기관들에서 중국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기도 했고요. 어. 네, 원인은 부채가 너무 많다. 특히 기업 부채가 너무 많은데 네. 뭐 아주 뭐 엄청난 일이 당장 벌어지진 않겠지만 관리 요한다. 라는 게 이 신용등급 하향의 이제 이유였습니다. 네. 그러면 2010년대로 넘어가면서 중국이 뭔가 굉장히 잘못한 거냐. 제가 볼 때는 하던 대로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네. 무슨 말인가 하면 2000년대 중국의 성장률은 기본이 두 자리였습니다. 근데 2010년대로 오면서 우리가 어떤 논쟁을 했냐면 중국이 8%를 지킬 수 있을 거냐. 7%대로 가면 어떻게 되냐. 6%대로 가면 어떻게 되냐. 이런 보고서를 막 썼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근데 기업을 하실 때 항상 잘 되던 때를 기억 하시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차입을 할 때도 내가 왕년에 뭐 예를 들어서 매출 한 10억은 거뜬했으니까 나는 예를 들어서 1억 정도는 빌려도 금방 갚아라는 마인드로 계속 비즈니스를 하셨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뭐 기업들이 뭐 굉장히 위험해졌다라기보다는 예전에 10% 20% 매출이 막 30% 40% 성장하던 때를 생각하면서 부채를 빌리고. 그리고 은행들도 이제 우리 경제가 좀 살아나면 그 정도의 원금과 이자 상환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근데 성장률은 기억을 하시는 것처럼 뭐 올해야 코로나19 이후에 회복이니까 8%대지만 뭐 6%대도 나왔고 7%대도 나왔고요. 그러니까 되게 잘 나가던 때에 비하면 성장률이 반토막인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GDP에 대비한 산수로 계산이 돼 분모분자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 GDP에 대비한 부채는 좀 빠르게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라는 거고 네. 이 그림에는 제가 너무 섬뜩해서 넣지는 않았는데 부채가 빠르게 늘어난 국가 중에서 곤란을 겪은 국가는 사실 굉장히 많아요. 이제 일본도 그랬고요. 한국도 이제 아시아 외환위기를 겪은 네네네. 국가들도 부채 데이터를 보면은 굉장히 레벨은 낮다고 하더라도 훅 올라온 다음에는 항상 좀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경우들은 다 외환위기인 경우도 있었고 네. 일본처럼 안으로 이렇게 네. 꺼지는 경우도 있어 굉장히 다양합니다만 부채가 늘어난 이후에 이거를 굉장히 잘 해결한 국가들은 사실은 우리가 찾아보기는 힘들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이 부채, 중국 부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는 한 5년, 10년 전부터도 사실 계속된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면 좀 드실 수 있는 질문이 이 부채가 늘어난 게 이렇게 차트를 보니까 한 10년은 된 것 같은데 왜 지금 난리냐? 사실은 2, 3년 전부터 중국 정부가 이거를 관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채를? 예. 네. 중국 기업들 너무 방만했어. 우리 이제 더 이상 너희의 뒤를 봐주지 않을 테니 이제 알아서 좀 부채 관리를 해. 라고 하면서 우리 뭐 완다가 뭐 어떻게 될 수도 있다더라. 하이난 항공그룹, 하이안 그룹이 어떻게 될 수 있다더라. 아주 크게 번지지 않아서 그렇지 이번에 헝다 기업 비슷한 사례들은 사실 종종 있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 정부도 이런 거를 좀 처리하려고 하면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은 네. 사실은 이게 밖으로 나갈 거냐, 그러니까 중국 안에서 해결을 할 수 있냐 없냐, 아니면 이게 뭔가 중국 정부가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일파만파 퍼질 거냐는 저는 이거는 누가 돈을 빌려줬는지를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김 프로님 저한테 돈 빌려주셨는데 제가 좀 돈이 없는데 막 재촉하시진 않을 것이죠. 아니, 절대 안 하지. 재촉을 해요. 예, 그렇다고 믿고. 너무 어려우시면 그냥 뭐 그냥. 아 좋네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게 가족끼리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렸다라고 한다면은 뭐 싸울 수는 있을지언정 나를 막 고소를 하고 그럴 확률 되게 낮죠. 근데 모르는 사람한테 돈을 빌릴 경우에는 네. 뭐 얄짤 없습니다. 그래서 네. 이 국가 부채 문제를 볼 때도 이게 국가 안에서 많이 빌려주고 빌렸는지하고 외부에서 돈을, 그러니까 해외죠. 해외에서 네. 돈을 많이 갖다 끌어다 썼는지는 굉장히 네. 다른 문제예요. 다르겠죠. 예. 그래서 중국의 부채 문제에 관련해서도 저도 예전부터 쭉 이게 너무 리스크가 크니까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사실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대외 부채가 너무 작아서 중국 안에서는 소요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밖으로는 나갈 가능성이 너무 낮다라는 게 사실 저의 결론입니다. 네. 그럼 두 번째 페이지 차트를 보시면은
중국의 대외 부채가 정말 빠르게 늘어났어요. 네. 그러니까 비중은 낮다라고는 합니다만은 2000년대, 2010년대까지도 증가율이 사실은 중국 경제가 커진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미미했는데 2014, 15 이렇게 점프업을 하더니 계속 빠르게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잔액으로 하면은 이게 2.5조 달러. 그리고 지난 5년 만에 거의 두 배로 늘었습니다. 1.3조 달러에서 2.5조 달러까지. 네. 그래서 헝다 기업 같은 경우에도 뉴스를 보는 걸 보면은 뭐 해외 국채 시장에서 그러니까 특히 중국에서 해외 채권 발행한 것 중에서는 잔액이 가장 많다. 금액으로 하면 얼마다. 근데 금액을 들으면 사실은 막 몇 천억 이렇다 보니까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게 되거든요. 네. 그 이유가 해외 중국의 중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빌린 돈이 그만큼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또 제가 아까 오프닝 때 제2의 헝다 사태, 제3의 헝다 사태 없으면 좋겠지만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것도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이게 다 우량한 기업, 보통은 이제 해외에서까지 돈을 조달하려면은 굉장히 좋은 기업이 아니면 해외 투자자는 그 기업에 대한 리스크, 환에 대한 리스크까지 다 이제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깐깐하게 굴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할 만한 기업들은 우량한 기업들이긴 하지만 결국은 이제 헝다 사태 같은 것들이 불거졌으니까 제2, 제3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저는 이게 헝다가 잘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아, 중국 대외 중국의 부채 문제, 기업 부채 문제는 걔네가 좀 이상했던 거지 다른 애들이 괜찮다던데 이렇게 마음을 완전히 놓을 만한 상황은 아니다. 라는 약간은 조금 경고를 드리고 싶고 중국 정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좀 빡빡하게 할 거고 그러면 잘 나가는 기업들이라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죠? 네. 실제로 한 5년, 6년 전만 하더라도 네. 중국의 회사채 시장에서 디폴트 건수가 0이었어요. 사실은 이게 조금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경제가 뭐 20%, 30% 빵빵 성장을 해도 네. 기업들이 모두 굉장히 이제 부채 관리를 잘하면서 성장을 할 일은 없죠. 성장이 잘 될 때는 오히려 더 공격적이죠. 아, 우리 옛날에 뭐 막 10% 성장할 때도 뭐 부도기업 얼마나 많았는데. 예, 그래서 이게 부도 건수, 디폴트가 0이라는 거는 그냥 중국의 회사채 시장이랑 기업 부채에서는 디폴트란 존재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5년 전부터 중국이 관리 감독에 들어가면서 조금씩 늘어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시장의 역할을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좀 안 좋은 기업들은 디폴트를 통해서 퇴출이 되고 투자자들도 그리고 돈을 빌려주는 은행들도 이게 예전에는 디폴트가 0이니까 사실은 안 빌려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다 빌려주면 되죠. 그런데 지금부터는 그러면은 얼마나 벌어올 수 있습니까? 이자를 잘 갚을 수 있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따져야 되니까. 이게 그래서 뭐 너무 고통스러운 과정이니까 건전화, 시장화 이런 말이 참 안 와닿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과정 중에 하나이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중국이 이 고삐를 늦추지 않는 이상 이런 사태들이 계속 좀 간헐적으로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그래서 2019년도에 중국의 GDP 대비 부채가 아주 조금이지만 줄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팬데믹이 터지면서 중국도 아무리 자기들이 이제 계획이 중요하고 안정이 중요하지만 팬데믹으로 막 락다운을 하는 상황에서 기업 부채까지 줄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중국의 기업 부채도 큰 폭으로 다시 늘어났었는데 이제 경제가 어느 정도 정상화되고 기업들은 그동안 더 부채가 쌓아지고 이게 부채 규모를 조금 줄이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네네. 늘리는 건 쉬워도 빚을 갚기는 어렵습니다. 오징어 게임하고 굉장히 연관되네요. 예.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아니, 내가 보니까 오징어 게임의 후유증이 아주 시달리는 것 같아요. 네. 새벽까지 모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세 번째 페이지를 네. 보시면은 중국에 그래서 지난 5년 동안에 대외 부채 증가율이 80%가 넘었었어요. 그래서 이게 중국이 그냥 경제 규모가 커져서 많이 늘어난 것도 있지만 많이 땡겨 쓰기도 했습니다. 이게 1위가 방글라데시, 더 많은 나라가 이집트인데 제가 경제 규모가 너무 작아서 뺐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눈으로 중국, 슬로바키아, 일본, 캐나다, 프랑스, 한국 이렇게 쭉 가보시면은 중국이 단연 그 경제 규모가 큰 국가들 중에서는 대외 부채 증가율이 굉장히 컸었던 상황이죠. 이 그림에서 좀 더 재밌는 거는 우리 해외 투자, 해외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브라질, 러시아는 오히려 대외 부채가 거의 늘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외 리스크가 좀 이게 돈을 못 빌렸건 아니면 안 빌렸건 네. 뭐 둘 다 있겠지만 대외 부채 증가율 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부채도 그동안 많이 늘었고 금액 자체로 해도 크기 때문에 제2, 제3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당장이라도 뭔가 정리를 하라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냐. 네. 4페이지가 사실은 드리고 싶었던 얘기들의 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가별 GDP 대비 대외 부채입니다. 왜 자꾸 GDP 대비해서 이야기를 드리냐면 어떻게 설명을 해야지 될까요? 경제 규모가 참조국이라고 부르는 미국이 빌릴 수 있는 감내할 수 있는 빚의 규모하고 이 방글라데시 여기 그냥 나왔으니까 제가 예를 드릴게요.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에는 GDP 규모가 미국의 한 100분의 1 이하가 아닐까 싶네요. 아, 100분의 1이야 이해하겠죠.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가 감내할 수 있는 빚의 양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GDP를 대비한 지표를 보셔야 된다라는 부연 설명을 하나 드리겠고 네. 이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너무 안 보일까 봐 빨간색으로 칠해놨는데도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중국이 맨 왼쪽에 있습니다. GDP 대비 16.3%. 빚이 없네 거의. 네, 이게 늘어난 거예요. 한 2010년대 초반에는 8%였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국내적으로 봐서는 대외 부채가 굉장히 빨리 늘었겠죠. 그런데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해보니 뭐 한 중간 정도 됩니다. 그렇게 위험하진 않아요가 아니고요. 중국의 대외 부채는 약간은 원천적으로 차단된 것처럼 이제 보이기도 합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워낙 이제 유럽 국가들끼리 빚을 잘 빌려 쓰는 유럽 국가를 빼고서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미국 같은 경우에 GDP 대비 대외 부채가 102% 정도 되고요. 일본이 한 90%대가 되고 이 왼쪽에서 한 중간 정도에 뭐 한국, 태국, 필리핀 이런 국가들이 있는데 아시아 외환위기를 겪었던 국가들이요. 이건 이제 정부 민간 다 합친 거죠. 이거 기업.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아시아 외환위기를 겪었던 국가들은 이 대외 부채 때문에 디었던 혹독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대외 부채 관리에 훨씬 더 엄격하게 하거든요. 근데 이들 국가가 대체적으로 35% 4배 정도입니다. 한국도 한 33%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16.3%라는 거는 중국 아마 이런 계획을 세우고 아마 했었을 것 같아요. 뭐 빚을 늘리겠어라고 계획을 잡는 국가는 없죠. 기업 부채가 저렇게 늘어나는 거를 내가 장려하겠어라고 하면서 애당초 접근하진 않았을 겁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채가 느는 건 어쩔 수 없다라고 한다면 저 아시아 국가들을 봐라. 한국 같은 국가들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는데 네. 외환위기 대외 부채를 쓰니 대외 부채 때문에 외환위기까지 겪는 거를 봐라. 그래서 우리는 웬간하면 웬간이 자신 있기 전까지는 해외에서 돈을 끌어다 쓰는 거는 자제하자. 적극 자제하자라는 식으로 아예 정책을 하지 않고서는 저런 숫자는 사실 나오기는 힘들 네. 것 같아요. 아니 맨 처음에 보여주신 중국의 부채 GDP 대비 부채는 지금 미국 수준까지 올라갔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네. 대외 부채는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잖아요. 네. 그럼 국내에서만 계속해서 빚을 이렇게 많이 냈다는 거죠? 중국에서 아마 다른 분들 나와서 이야기하셨을 거예요. 중국은 거의 다 채권 발행도 있지만 이제 네. 은행에서 많이 빌려다 썼다. 대출. 예. 네, 은행에서 많이 빌려다 쓴 상황이고 네. 정부 부채도 한 40% 수준으로 높지 않고요. 가계 부채도 늘었다고 해도 40% 후반이에요. 기업 부채가 160%로 단연 높습니다. 이걸 다 중국의 은행들이 이제 빌려준 상황이고 비즈니스를 위해서 빌려준 상황이고 네. 중국의 상위 4대 은행 중에서 3개는 거의 국유은행에 준하기 때문에. 또 국유은행이 빌려준 거 보면 대부분 또 국영기업에도 많이 빌려줬겠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이렇게 헝다 이후에 나오는 걸 보면은 공산당을 되게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맹신을 해서 중국 정부가 어떤가 해결을 해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돈을 빌려준 사람을 보니 중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중국 거의 국유은행에 준하는 은행들이 빌려줬고 해외에서 땡겨온 돈은 사실은 금액으로 보면 작진 않지만 중국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감내할 만한 수준이다. 네. 라는 점에서 이 중국의 헝다가 중국 자체에서도 굉장히 큰 기업이지만 글로벌 부동산 시장으로 이렇게 봐도 작은 기업이 아니던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안정되어 있는 배경에는 이런 GDP 대비 대외 부채가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당분간 채권들을 이자를 계속 갚아야 되잖아. 이자를 못 갚았다. 정부가 도와줄 거다, 안 도와줄 거다고 하면서 이 조금 불안한 흐름들은 조금 더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순식간 금액이 뭐 한두 푼이 아니니까 순식간에 해결될 수는 없는데 이제 그럴 때마다 또 내년에 또 내후년에 언젠가 제2의 헝다, 제3의 헝다가 나왔을 때는 대외 부채를 좀 보셔야지 될 것 같고 만약에 몇 년 후일진 모르겠지만 GDP 중국의 대외 부채도 늘어나겠죠. 왜냐하면 중국도 금융시장 개방을 계속하고 이 국내 은행에게만 이런 짐을 지우는 건 사실 리스키하니까 네. 해외에서 돈을 많이 끌어다 쓰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비중이 높아졌을 때 다른 나라만큼 높아졌을 때 만약에 중국에 그런 기업의 문제가 있다
라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그건 혹시 후회의 일이니까요. 국내에서 이렇게 돈, 결국 이제 돈 많이 찍어냈다는 거잖아요. 이 빚을 네. 많이 냈다는 거는. 그러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인플레이션이 막 걱정되거나 이럴 상황은 아닙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 지표를 사실 뭘로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생산자 물가도 있고 CPI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국가마다 이 소비자 물가를 어떻게 구성하는지가 좀 다르긴 한데 중국의 소비자 물가는 이제 몇 년 동안에 너무 뭐 돼지고기, 양파 뭐 이런 그러니까 식품 가격에 너무 좌우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주거 물가 안에서 휘발유 가격이라든지 네. 그런 주거비라든지 이런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이제 예,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우리가 봤던 식으로 중국의 물가를 보면은 중국 물가는 항상 혼자 따로 늘거든요. 네, 중국의 휘발유 가격도 왜 국제유가 오르면 한국은 예를 들어 이건 예입니다. 그냥 한 2주 정도 있다 반영이 된다라고 미국은 거의 뭐 매일 휘발유 가격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중국은 정부에서 휘발유 가격도 어느 정도 컨트롤하기 때문에 국제유가랑 중국의 국내 휘발유 가격하고 되게 다르게 갈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중국의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풀렸기 때문에 네. 중국의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라고 하는 적은 사실은 별로 없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유동성도 영향이 있겠지만 중국 국내에서 사람들이 이제 써야지 뭔가 기업들이 그렇죠. 국내 가격을 올릴 수가 있는데 지난 8월 데이터였던 거죠. 중국의 소매 판매 증가율은 2%대. 너무 안 좋게 나왔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유동성도 많이 풀렸고 집값도 많이 올랐다고 하고 네. PPI,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도 많이 올랐지만 이게 중국 국내로는 굉장히 영향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헝다 기업의 디폴트가 났고 이게 중국 정부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착착착 되게 이렇게 확산이 안 되면서 디폴트가 질서 있는 디폴트, 질서정연한 네, 네, 디폴트가 네, 네. 나면 좋겠지만 사실 그건 굉장히 이상적인 거잖아요. 만약에 그래서 약간의 엇박자가 날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중국의 소비자 물가는 지금 올라서 2%에 근접한 수준. 네, 네. 네, 많이 올라서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준율을 인하한다든지 금리를 인하한다든지 이러한 조치들도 충분히 가능하다. 충분히 취할 수 있게끔 2021년 상반기에 그 중국 정부가 선제적으로 좀 긴축의 모드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재정 쪽에서 재정적으로. 예, 지준율은 내려줬습니다만 네. 재정은 그러니까 흑자 재정 상반기에 그러니까. 흑자 재정이기 때문에 네. 쓴 것보다 걷어들인 게 더 많기 때문에 사실은 지준율이나 기준금리를 인하해주는 방법도 있고 지금은 사실은 투자 쪽에서 굉장히 지방정부로 지방정부에서 부동산 관련 투자하는 것들 중앙정부에서 투자하는 것들을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이 헝다 사태랑 사실은 무관하진 않은 것 같고요. 그냥 경제가 괜찮았으면 문제가 안 났을 수도 있었던 것들이 네. 중국 정부가 굉장히 조금 관리 감독 모드죠. 엄청 조인다기보다는 관리 감독 모드에 들어가면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사단이 난 것 같은데 중국 정부가 만약에 우리 생각보다 이게 약간 일파만파네라고 하면 이게 풀만한 여력도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5페이지를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달러 위안 올해 이후에 달러 위안 차트입니다. 이게 제가 6.3에서 6.6으로 이게 그려놔서 뭔가 위안화 환율이 되게 많이 변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원달러로 치면은 예를 들어서 1090원에서 한 1120원 한 30원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이후에 위안화가 어땠나요? 그러면 횡보입니다. 이거 이상도 이하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지금 원달러는 1180원 연초에 1080원이었어요. 네. 1180원까지 이렇게 쭉 올라갔는데 위안 달러는 그냥 이렇게 자로 대고 그은 것처럼 옆으로 이렇게 갔거든요. 중국 어땠나요? 올해 중국 주식 투자하신 분은 정말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규제가 너무 많이 나오고 네. 그러니까 뭐 이쪽이 이러니까 이런 규제가 나올 거야. 우리의 상상력을 약간 벗어나는 규제들이 사실은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이 엄청 많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환율이 어느 정도 뭐 7위안 가까이 가도 사실은 할 말이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중국의 코로나19 재확산도 있었으니까. 네. 그런데 지금 중국의 위안 달러는 그냥 옆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이게 정부가 굉장히 환율을 그냥 안정하고 가자라는 굉장히 강력한 스탠스가 없었다면 이런 정도의 그림은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러면 뭐 헝다구 뭐구 뭐 대외 부채고 뭐고 그냥 시장이 좀 흔들리더라도 우리는 굉장히 악세를 밟는다 이 관리에 대해서라고 했다면 환율도 저는 많이 흔들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뭐 환율이건 뭐 다른 거건 특히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래도 안정 모드를 가져간다. 하지만 그동안 너무 방만했던 일반 기업,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은 한다. 딱 요 정도의 스탠스로 보시는 게 지금은 합리적 판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주식시장도 뭐 상대적으로 뭐 통가 때문에 막 흔들리고 막 폭락하고 그런 건 별로 없잖아요. 예, 상대적으로 괜찮죠. 근데 그게 뭐 헝다가 작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헝다만의 문제여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땐 재발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가장 강력하게는 GDP 대비 대외 부채 그리고 중국 정부가 이거를 다 흔들지는 않겠다는 그런 의지랄까요? 그런 것들이 접목되면서 시장에서 저거 되게 꺼림직한데 일단은 넘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쪽으로 좀 기운 게 저는 이런 배경이 있다 생각합니다. 네. 길게 보면 뭐 사실 어떻게 보면 강력한 산화 제한 조치에 이제 후유증에 이제 들어갈 아까 인플레이션 측면에서도 네. 중국 사람들이 이제 알아서 애를 안 낳잖아요. 그때는 뭐 예를 들면 일선 도시에는 한 명밖에 못 낳게 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산화 제한 조치 때문에 안 낳는 게 아니라 살기 힘들고 아유 뭐 하나만 잘 하는 것도 힘든데 그래서 자발적으로 안 낳는 사람들이 늘어서 몇 년 전인가 한번 중국 북경에 가서 그쪽 그 관리들하고 회의를 한번 했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때가 한 명을 두 명으로 늘려준 시기였는데 아예 풀어야 된다라고 그 분이 그렇게 얘기했던 세 명 네 명 2018년도였는데 뭐 지금 우리 두 명으로 늘리는 산하 제한할 때입니까? 그런 얘기를 중국 조금 높은 고위 관리가 그런 얘기를 한 걸 사석에서 들었는데 네네. 그 후유증에 시달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좀 성장률이 계속 높아지면 사실 문제를 많이 덮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성장률이 낮아진 지도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하나 두 개씩 이제 뭔가 파열음이 나오고 있는 거고 사실은 10년 뒤에 나오는 거는 그나마 중국이 대외 부채가 적기 때문에 이제야 문제가 나오고 있다는 생각도 사실은 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김효진 연구위원과는 이 정도로 네. 정리를 좀 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징어 게임에서 벗어나시고 네, 우리는 또 회사로 돌아가야지. 예, 깐부 아니겠습니까? 네. 네. 깐부. 우리 깐부입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저 지금 깐부 치킨 하나 먹어. 네. 자, 함께해 주신 KB증권의 김효진 연구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교육과 매매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의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